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정말로 그 오래간만에 귀한 집 하나 발견했습니다. 아, 제가 그 영주시 그 단산면하고 부성면 일대를 오지탐험을 하면서 산길을 얼마나 헤매고 걸었던지 3시간가량을 제가 산길을 걸었습니다. 헤매고 그러다 귀한 흙집을 하나 발견했는데 간혹 가다가 저거 다 무너져가는 폐가의 흙집은 여러 채 봤지만은 100년이 넘은 그런 흙집을 사람이 살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정말 오래간만에 발견했습니다. 오지 탐험을 하면서 그 여러 형태의 그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. 노아집을 비롯해서 굴핏집, 그 다음에 규틀집, 토방집 등 여러 형태의 집들이 많은데 각자가 그 좋아하는 그 형태의 집이 있습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건축 연도가 적어도 100년이 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, 그리고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옛날 그대로 형태를 그대로 보존했느냐, 부분적으로 수리를 했느냐, 그것도 중요하고,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뭐가 또 가장 중요하냐면은 이게 골짜기에 위치를 하면 사진이 안 나오고 영상이 안 나옵니다. 그 나무가 우거져 있는 숲에 그 숨어져 있으면 또 사진이나 영상이 빨리 제대로 받쳐주질 않습니다. 사진이나 영상이 잘 나오려면은 적어도 그 집이 그 상준턱의 그 언덕 위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. 그래야만이 일출빛도 받고 일몰빛도 받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배경 처리가 단순하게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진이 멋지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걸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이 집은 3박자를 다 갖춘 그런 집입니다. 근데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멋있는 집을 방송국에서 어떻게 촬영을 안 했을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방송국에서 오지 탐험을 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집을 놔둘 리가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그 산을 그 누비면서 이렇게 찾아다니고 제보도 받고 다니는 분들이라서 아마 몇 년 전에 그 생생정보통신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아마 매스컴을 아마 탄 모양입니다. 그 현장에서 영상 촬영을 하면서 녹음이 안 돼서 집에 와서 다시 그 설명을 하려니까 좀 자연스럽지가 못하네요. 이 점 양해를 좀 바랍니다. 그 현재는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이 살고 계신데 아마 그 정조부 이전부터 그 이 집을 지어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건축 연도는 아직까지 뭐 자세히 파악은 못하시더라고요. 단지 이제 100년이 훨씬 넘었다는 것을 이렇게 추정을 할 뿐이고 아마 상당히 오래된 집입니다. 그리고 그 이곳이 바로 화장실인데 저는 이것이 화장실이 그냥 부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현재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문도 약간 삐딱하게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들어갈 때 이렇게 아마 좌세를 비틀어가지고 들어가는 모양입니다. 화장실도 그냥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아마 그 다양스럽게도 그 물은 바로 집 그 바로 인근에 그 계곡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 계곡에서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앞마당까지 그 끌어가지고 이렇게 쓰시더라고요. 그럼 겨울에는 나름대로 그 보온 조치를 해서 쓰겠죠. 나름대로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. 그리고 이건 창고인데 그 아마 농사도 짓고 그러시니까 아마 농기계도 보관하고 그런 그 창고로 지금 사용 중인 것 같고 그 집 옆쪽으로 이렇게 새끼리 하나 나 있는데 그 새끼를 따라서 그 뒤뜰에 가면은 그 한 200평 정도 되는 밭이 있어요. 그 밭하고 그 뒤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부엌문이거든요. 부엌문 옆에 그 항아리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주전자나 이 망태기도 그냥 그대로 그냥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보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참 정감이 가는 풍경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이 집을 다시 방문을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. 아마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한번 모시고 가서
아마 그 여기서 촬영을 하면은 멋진 그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가 조만간 아마 계획을 잡아도 방문을 다시 할 생각입니다. 뒤뜰에 보면 저 주전자하고 망태이고 다 걸려져 있죠. 아마 정겨운 풍경인데 오른쪽 문이 작은 방인데 그 방에서 제가 1박을 할지 앞마당에 텐트를 쳐놓고 1박을 할지 아무튼 1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방에다가 한번 촛불도 좀 켜놓고 그 창호지에 비치는 그 빛도 좀 촬영 좀 하고 아마 제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마 조만간 방문을 다시 할 생각입니다.